이게 섞어요. 잘 났어요? 이게 너무 시끄럽니? 어서들 들어오고 계신가요? 아, 다들 커피 한 잔씩 드시고 딱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얼음꽃님이 대표님 반가워요. 꽃단장 아시나요? 딱 걸렸다. 딱 걸렸어. 립스틱이 오늘따라 뭐가 잘 안 발려가지고 생신 거 발랐는데 아주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게 나왔어요 지금. 페퍼민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반갑습니다. 어우 양이님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양이님 요즘에 바쁘셔가지고 그쵸? 되게 오랜만에 댓글에서 뵙는 이름인데 반갑습니다. 오해홍차님 안녕하세요. 미래소녀 코나 포미. 왜 또 하필 코나도 아니고 왜 포미야? 갔던 캐릭터지. 여기서 또 포비 아는 사람들 또 연수 나온다 또 연차 나온다. 반갑습니다. 남궁경자님도 들어오셨고 이지숙님도 들어오셨고 신은경님 어서오세요. 신은경님은 제가 아는 그 신은경님 맞나요? 연예인 신은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그 신은경님 맞을까요? 반갑습니다. 지우님 어서오세요. 대치맘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스카이블루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시님 오늘은 시간 안 했다. 네. 어른꽃님이 대표님 은근 귀여워요. 대놓고 귀여우면 안 되나? 은근 귀여워요. 아 저게 더 매력이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오늘도 기대하면서 시청하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또 한 매력 포인트를 또 최대치로 또 끌어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련님 안녕하세요. 청소 후딱 돌리고 들어왔어요. 자, 커피라도 하나 빨리 믹스라도 하나씩 타. 제가 요 앞에 인사할 동안 얼른 빨리 안 들려서 몰라요. 나도 음악 사실 틀어놓고 하고 싶거든? 음악 틀어놓고 하면 훨씬 더 텐션이 확 더 올라갈 건데 이게 사실 무음 속이에요 여러분. 아 신은경님이 대표님 아는 분은 아니래. 아 그렇습니까? 본보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조금 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할게요. 아자짱님 반갑습니다. 굿모닝입니다. 화이팅 하이소.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에구, 깜짝 알림.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로551005번님. 대표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또 친해지면 또 그 소리 안 할 수도 있는데. 또라이 아니야? 말할 수 있는데. 양이님,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지금? 목소리 이제 들리죠? 잘 들리죠? 이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오케이 사인 받았어요. 반가워요. 정딸기님. 굿모닝 에브리원. 나 이거 괜찮네. 굿모닝 에브리원. 이거 괜찮다. 정딸기님. 정딸님 나 이거 좀 써도 돼요. 다음 방송부터 우리 오전이니까 굿모닝 에브리원 이거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거 저기 슈스스가 쓰시는 거 아니야? 아 헬로 베이비들이지 거기는. 굿모닝 에브리원 이거 괜찮네요. 좋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반가워요. 그레이스님 라이브 중에 구매하는 법 몰라서 연남동 가서 마트 영수 증 끊어. 그레이스님 나 살짝 연차 궁금한데. 그레이스님 근데 외로워 마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많아요. 많아요. 아리랑 TV인지. 아 내가 좀 더 영어를 구사해야 되지. 그쵸 굿모닝 에브리원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걸 더 뒤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거기까지 안 돼서. 한국어 방송 같은 거 하면 내가 딕션 좋게 딱딱 할 수 있는데. 반갑습니다. 잘했어요. 제제님 커피 뽑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인사 지금 계속 길게 하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레이스님이 환갑우유증. 환갑은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닌가? 리셋 버튼이잖아요, 인생에. 환갑 청춘 되신 걸 축하드려요. 후유증 아니야? 후유증 아니야. 적응기라고 합시다, 우리.
그레이스님 앞으로의 청춘, 제2의 청춘 응원할게요. 자 우리 이제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네 반갑습니다. 오 이렇게 새로운 이름 자꾸 올라오면은 네, 해줘야 될 것 같아. 시시마님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예 막 이런 거 이 알아요? 이 영화 알아요? 아 나 정말 재밌게 봤는데 자꾸 이렇게 또 중간으로 세면 안 돼요. 오늘 목요일 아니야. 정신 차려 정원경. 정신 차리자. 오늘 화요일 네이버 라방이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목요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는 이름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여기 약간 친정방송 같은 느낌인데 자 오늘은 상업적인 방송 그 어디보다도 상업적인 공간 네 네이버 라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Welcome to 목단 World.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입고 있는 바지에 지금 다들 분명히 오 드디어 저거 시그니처 나왔어 하실 텐데 그냥 나온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팬츠가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목단의 정말 단연 1, 2위를 다투는 바지죠. 시그니처 드디어 이게 4가 벌써 4가 나왔어요. 4 네, 네 번째 시그니처 팬츠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그니처 팬츠들은 저희가 매년 시기적으로 맞게 이렇게 원단을 바꿔가면서 나오는데 잠깐만요. 어우 예리해. 나는 또 이에 묻은 줄 아는데 잇몸에 붙은 걸 또 어떻게 봤어 우리. 제가 오늘 좀 립스틱을 짙게 발랐더니 여러분. 그래서 살짝 한번 터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그니처 바지가 벌써 4 버전이 나왔어요. 네 번째 시그니처 바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기대에도 부응도 해야 되겠고 날씨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쵸? 그래서 소재를 울을 썼어요. 울 소재 이게. 그러니까 폴리가 물론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져보시면은 약간 울터치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폴리하고 레이온하고 스판이 섞인 거거든요. 맞나요? 근데 터치감이 울터치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딱 입어보시면 어머 폭삭하다. 되게 폭삭하다. 그리고 약간 도톰해. 근데 이게 혹시라도 까끌거릴까봐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있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끝에 뭐 있다고? 안감이 여기까지 들어가요. 안감이 여기까지. 여기 무릎 아래선. 내가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다가 내가 갑자기 내 알다리가 생각나가지고 다시 손을 머뭇거렸어요. 느꼈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안쪽까지 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데가 전혀 쓸림 없고 굉장히 따뜻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뭐 추위 좀 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도 너무 반가울 두께감이기도 하지만 한겨울까지 여러분들 너무 뜨시게 입을 수 있겠다 이런 거는. 그리고 약간 울 소재기이기 때문에 그 전 버전에 비해서는 여기가 훌이 좀 더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훌이 더 있지는 않아요. 근데 소재감 자체가 조금 더 두께감 있기 때문에 요런 느낌이 조금 더 좀 더 팡당하다. 제가 말이 너무 막 폭삭하다, 팡당하다 이런 거 너무 아줌마 단어죠. 제가 좀 더 세련되고 고급진 단어를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슬랙스와 원단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클래식 슬랙스가 여기 있나요, 지금 위에? 클래식 슬랙스도 울 소재인데 걔는 약간 좀 더 드레이프가 있고요. 얘는 좀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탄탄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봐드리고 싶은데 이 실장 지금 걸어가는 소리 들리죠? 여기 마루여가지고 숨길 수 없어. 네, 저는 지금 프리사이즈 입은 거 맞아요. 프리사이즈 입었는데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빠졌어요. 살이 좀 빠져가지고 사실 이렇게까지 한랑하지 않았는데 좀 많이 한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 저한테는 약간 많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시그니처 배기 핏이기 때문에 이건 반배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풍덩하고 팡당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한랑하게 입기에는 괜찮아요. 그냥 편해요 되게. 그리고 안에다가 혹시라도 날씨가 많이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안에 혹시라도 내복이 됐든 뭐 히트텍이 됐든 아니면 레깅스 같은 걸 레이어드 하실 기에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소재가 이렇게 약간 두께감이 있는 것들은 조금 여유, 일반적인 폴리 소재를 다룰 때보다는 훨씬 조금 더 여유를 두거든요. 왜냐면 이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약간 뻗은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약간의 여유가 일반적인 저희가 이렇게 다뤘던 시그니처 바지들을 아마 다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싹 다 꺼내가지고 비교를 해보시고 입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 정 대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하더라도 소재에 따라서 약간씩은 여유가 넣었다가 줄였다가 이게 돼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야 이렇게 봤을 때나 입었을 때 그 똑같은 핏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진짜 올겨울 내 제가 생각해도 이건 지은님 이거는 진짜 올겨울 그냥 교복 될 것 같아. 요게 지금 클래식 이 또 헷갈릴라네 이렇게 갖고 있어서 이 컬러도 나옵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전 클래식하고 비교를 좀 해봐 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요거는 클래식 바지는 조금 더 울 터치감인데 요거는 조금 더 얄팍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뭐라 그럴까 애가 약간 드레이프가 있다? 약간 이렇게 찰랑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얘는 조금 더 힘이 있지. 애가 조금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통통하신 분들 우리 77 사이즈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바지예요. 요거는 그래서 진짜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괜찮을 거예요. 77 사이즈 42인가요? 골반이 큰데 부해 보이지 않을까요? 0781님처럼 77 사이즈인데 이77 사이즈가 어디에 속하세요? 88로 가려고 하는 77이시면은 더 큰 거 입으셔야 돼요. 44 입으셔야 돼요. 이거 44 나오지요? 네. 44 입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니에요. 대표님 저 66하고 77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시면은 그냥 42 입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골반이 크시거나 하체가 비만이신 분들은 어떤 바지를 입어도 그거는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허벅지가 굵거나 골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바지를 입어서 오히려 더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게 입으시라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근데 팁을 드리자면 특히 골반이 강조되신 분들이 어디서 실수를 하냐 윗두리를 잘 못 입어. 윗두리를 제가 적어도 제가 입은 거 정도로는 내려오게 입거나 요 정도 여유를 있게 입어야 되는데 이게 위에를 조금 작게 짧게 붙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약간 이런 식의 가디건을 입는다고 칩시다. 약간 사이즈가 작아서 왜 이렇게 입는 사이즈들의 가디건들 있죠. 요 표현이 좀 될란가 몰라. 그럼 이렇게 되면 같은 옷인데 지금 제가 핏만 이렇게 잡아도 골반이 훨씬 커 보이죠. 근데 이거의 허리선하고 힙 라인 떨어진 이 골반 부분을 H로 가려버리면 절대 그렇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골반 크신 분들이 윗두리 상의를 혹은 바지에 비례해서 너무 얇은 소재를 붙게 입지 않나 혹은 여기 위에를 너무 딱 맞게 입지 않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특히 이런 식으로 베기 핏을 입거나 하시는 분들 제가 목요일날 꼭 다뤄드릴 건데 니트 베기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밑에가 약간 디자인성이 베기 느낌이라든지 뭐 세미 베기 뭐 세미 데님 뭐 이런 거 다 같은 일맥상통이야. 특히 이제 골덴 바지들 여러분 좋아하실 텐데 그런 약간 부피감이 있는 소재의 바지들을 입을 때 위에 상의 진짜 잘 입으셔야 돼요. 그걸로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십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못다 한 얘기는 눈으로 실물로 제가 목요일날 조금 심화 버전으로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꼭 참여하시길 바래요. 아까 누구셨더라? 요거 77이 되신 분들 그 방송까지 보시고 선택하시는 걸로 합시다. 자 요렇게 가끔 모자님 들어오셨네. 가끔 모자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또 이렇게 미를 대표하시는 또 목단에 이렇게 비주얼 담당이 몇 분 계신데 대치맘님하고 가끔 모자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상의들은 뭐 수피마 롱 티셔츠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냥 오블리 가디건을 회색으로 입어서 약간 그레이시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톤온톤으로 입었을 때 느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톤온톤으로 입었을 때 느낌은 요런 느낌 예쁘죠? 그리고 요런 거는 제가 오늘 저거를 되게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니모님 어제도 삼청동 들어 내일도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목요일도 오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만약에 얘를 이제 깊은 브이넥처럼 제가 이렇게 옷을 만졌어요. 이 상태에서 뭐를 제가 하나 입어서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냐면
짜자잔 이거 여러분 은행 갈 때 입었던 룩이에요. 기억해요? 이게 이런 걸 꼭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자 신상이에요 여러분. 뭐 하고 하실 건데 이거 신상입니다. 제 옷 아니에요. 눈여겨봐주세요 여러분. 자 요거는 제가 요렇게 입었을 때는 완벽한 아우터 느낌이 나지요. 나죠. 요게 약간 어디 브랜드로 치면 어디서 많이 볼 법한 소재냐면 약간 코스? 코스 같은데 가면 왠지 있을 법한 그런 약간 와플 소재 같기도 한 그런 조직에 아주 탄탄한 니트예요 이거는. 그리고 소재가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왜 필링 되게 안 날 것 같은 보풀하고는 상관없이 계절 상관없이 입으실 수 있는 거니까 요 가디건을 왜 지금 출시를 했냐면 여러분 지금처럼 날씨 애매하고 앞으로도 아우터 두껍게 입고 실내에서 내가 티셔츠만 하나만 딱 입고 다닐 수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정말 고급져요. 양이님 고마워요. 고급져요 이거 정말로. 준우맘님 어서오세요. 열심히 찾아들었습니다. 욕봤어요 준우맘님? 현웅님이시지 준우맘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간증 올라왔죠? 저 보고 왔는데 진짜 코스 느낌스. 근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들이 샀으면 좋겠냐면 그냥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정말 막론에 이거는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어도 좋고 그냥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도 좋고 아이를 등원시키는 분들도 좋고 뭐 약간 상사여도 좋고 이거 정말로 탄탄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국민 가디건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를 사실은 저는 가디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건 니트 재킷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도 니트 재킷들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입어봤고 여러 브랜드들을 입어봤지만 가장 아쉬운 건 2년을 못 넘겨. 2년을 넘기면 보풀이 일단 나고 일단은 그런 소매 부분이랄지 이런 데가 다 옷이 보풀이 일어나면서 약간 처진다고 그래야 되나? 힘을 잃는다 그랬는데 이런 탄탄한 소재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을 하다가 이걸 또 우리 기획자가 만들어준 거죠. 근데 핏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냥 다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깃을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 이거를 잠깐 깃을 제가 한번 눕혀볼게요. 점잖하게 그냥 이렇게 입을게요. 이건 어떠한 막 여밈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막 왜 그러냐면 이런 소재들이 여밈을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단추 넣었다 뺐다 하면서 구멍 자체가 커지죠. 그러면서 되게 없어 보여. 그런 데가 구멍 이런 데가. 그래서 아예 과감하게 구멍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걸치는 용도.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그냥 이유불문이에요. 이거는 약간 정말 국민 니트 자켓 같은 느낌? 에어방님 무조건 사라 그 말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뺑뺑 돌려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옷장에 갖고 있으면 진짜 장례식부터 회사까지 어디든 다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너무 댄디하고 딱 떨어지는 이 맛이 어디든 입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플리츠 스커트 같은 거 저희 엘리 스커트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가 그대로 플리츠나 엘리 스커트 입어도 너무 소녀소녀하고 귀여울 거고 저처럼 이런 시그니처 바지들은 약간 또 이런 느낌이거든. 제가 지금 앵클을 신어서 약간 뭔가 회사를 가야 될 것만 같은 어디를 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지만 저기 슬리본 하나만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신으시는 슬리본을 제가 여기다 그냥 매치할게요. 사실은 얘는 이 맛인데 짠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면 안에서 어차피 보온성은 얘가 잡는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보온성은 그냥 집에서 약간 쌀랑할 때 걸치면 그냥 뜨신 정도? 그냥 뜨시다기보다도 얘는 그냥 보온성이야. 딱 그냥 가벼운 으슬으슬할 때 걸치기 딱 좋은 그 정도고 이거 같은 경우 있죠? 요거 지금 오블리 같은 거는 정말 우리 약간 포근하게 따뜻하게 이런 거는 진짜로 약간 열이 일어나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매치하면 여기다가 이제 한겨울에 위에다가 야상만 입고 툭 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같은 날씨에는 요렇게 입고 소매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에 요거 깃 탁 세워가지고 저 베스트 한 번만 줘보실래요? 네. 이거 만년템 꺼내야지. 고마워요. 그럼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
그럼 얘가 목선이 얘는 라운드고 얘를 제가 안에서 세웠잖아요. 그럼 이렇게 입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완벽한 아우터가 돼. 괜찮죠? 날씨 추울 때 딱 이렇게만 입고 가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입고 갔다가 사무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얘만 벗어. 얘만 벗어. 얘만 벗고 요거만 입으면 돼. 요렇게. 정말 똑똑한 애는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겨울 이제는 앞으로 추워질 일밖에 안 남았고 한겨울이었는데 왜 쟤는 겨울 옷을 안 하고 왜 더 따뜻한 거 소재를 안 하고 왜 엄한 거 갖고 나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처럼 실내 생활이 많아지거나 사실은 아우터들은 이미 여러분들 좋은 거 다 갖고 있잖아요. 어디 아울렛에서 샀든 뭐가 됐든 어떠한 기회가 됐든 작년 재작년에 패딩 얼마나 많이 나갔어. 그 패딩들 다 뭐 할 거예요? 올해도 입겠지. 그러면 그 안에를 적당한 계절감에서 실내에서 입고 있어도 눈치 안 보이고 입고 있는 스스로도 충분히 딱 편안하면서도 보온성을 간직할 수 있는 진짜 똑똑한 이너템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정 대표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해. 실내에서 이렇게만 입고 있으면 너무 예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만 입고 있지만 이 실내에서는 지금 더워요. 제가 이게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거 이제 따뜻한 담당을 하고 있는 얘를 지금 벗고 요것만 다시 딱 입어볼게요. 면티에다가. 예쁘죠? 예쁘죠? 지금 바지도 사실은 굉장히 폭탁하고 따뜻해요. 이게 되게 뜨시기 때문에 따뜻한 질감에다가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폴리 소재로 다뤘었던 우리 뭐 그 넘버3들 있죠? 1, 2, 3들 시그니처 걔네하고 얘를 봄, 가을에 입는 거야. 얘는 근데 겨울에 입으니까 어떻게? 바지만 살짝 울 소재로 입어주는 거지. 이렇게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입어야 저는 옷을 여러분들이 잘 입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크라인 깔끔하죠? 뭐 비치는 거 하나도 없죠? 요렇게 깔끔하게 귀엽죠? 이렇게 저는 딱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만 입고 위에를 뭐든지 걸쳐도 상관없어 사실은. 여기에 사실은 이 가디건은 면티도 면티지만 사실은 여기다가 뭐를 저는 입고 싶냐면 화이트나 셔츠 한 번만 줘볼래요? 옥스포드 셔츠 여러분들 이거 갖고 계신 옥스포드 셔츠요. 저 이거 입을게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클래식하게 제가 한번 목을 탁 닫아가지고 입어볼게요. 그쵸 제제니 아우터보다 활용템이 더 필요한 거 맞죠? 민님 주얼리 다시 입고 되죠? 네 박차를 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럼 양이님 없으니까 뭐 존재감 확실하시던데 뭐 그쵸? 요렇게요. 저는 사실 얘는 이마스로 입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코스인가요? 이렇게요. 이게 정말로 화이트 셔츠하고 너무 잘 묻는데 저는 지금 여기를 풀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를 정석으로 그냥 딱 잠가가지고 예쁘죠? 그러니까 제가 왜 말 끝에 중간에 예쁘죠? 예쁘죠? 얘기하는 거는 제 스스로한테 던지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지. 아 진짜 예쁘다. 확신을 갖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입을게요. 예, 사실은 얘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입는 거죠. 깔끔하게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입고 여기도 만약에 제가 이거를 찔러놓고 앞에를 조금 더 정돈을 해서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뻐. 저는 옷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유행 타서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트렌디에 뒤쳐져서도 안 돼. 근데 뭔가를 딱 입었을 때 나만의 무드나 나만의 약간 분위기가 탁 묻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들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쁘죠? 그래서 약간 힘 있는 옥스포드 이 셔츠에다가 요런 식으로 위에다가 똑 떨어지는 가디건 매치하고 실내에서 그냥 가볍게 입고 있어도 이건 뭐 실내 룩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뭐를 입은들 앞으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가죽을 한번 입어볼까요? 요것도 오늘 나오는 신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제가 답답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루종은 좋은데 블루종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조그맣게 나오는 이제 블루종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약간 아방한 핏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디자인성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냥 블루종처럼 편하게 입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드레이프가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옆모습을 한번 볼게요. 너무 예쁘죠? 이런 거. 너무 예쁘죠? 제가 입은 바지는 프리사이즈입니다. 프리사이즈. 그리고 안에다가 보온성은 얘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흰 셔츠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가죽만 입었다고 치자고. 근데 이 가죽을 벗었다? 그럼 실내에서 셔츠에다가만 회색깔 바지만 입고 있는 것보다는 계절상으로 무언가 하나를 우리가 더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입기에는 이런 가디건이 너무 필요한 거지. 이런 얇은 니트 자켓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슬쩍슬쩍 이런 사이사이 보이는 이 느낌도 너무 좋아. 예쁘죠? 이런 느낌. 나 지금 거울에서 눈을 뗄 수가 없네. 예쁘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뭐 그냥 집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하면 딱 느낌 오죠? 이런 쉐입을 봐요. 이런 쉐입을. 옆에 이런 선들. 이렇게 무심하게 툭툭툭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예쁘죠? 그러니까 비니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비니까지 굳이 안 써도 돼. 비니 안 써도 돼. 근데 이렇게 입었을 때는 머리 살짝 꽁지 머리로 묶어주는 느낌도 난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옆모습에서.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이템은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스타일 연출 팁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또 어떻게 입어? 날씨 더 추우면? 조끼 좋아요. 만능템. 만능템. 여러분들이 이거 조끼 패딩을 이거를 그냥 하나만은 팔이 시려서 못 입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으시면 되죠. 이게 지금 얘 소재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든다? 목단에서 왜 고민하면서 만든다는 이런 거라고 저는 증명이 된다 생각해요. 소재가 다른데 한 몸처럼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재가 지금 페이크 레더인데 만져보시면 야 이거 진짜 양가죽 아니야? 하실 수 있는 만큼의 퀄리티예요. 근데 이 적당한 이 광택감에 이 소재가 이렇게 찰떡처럼 묻는다고. 한겨울에 입어도 끄떡이 없어요, 여러분. 한겨울에 입어도. 그러니까 옷은 저는 이렇게 입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겁지도 않아. 이건 경량 중에 초경량이니까. 근데 가서 뭐야? 이거 벗는 거야, 실내에서. 이렇게 입는 거지. 이렇게. 왜 안에 난방이 좀 세네? 덥다. 그럼 어떡해? 얘만 입는 거야. 얘만. 이렇게 깔끔하고 댄디야.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옷에 대해서. 일단 요렇게 제가 지금 회색깔 입고 있는 이 시그니처 바지는 블랙하고 두 가지가 나왔어요. 블랙하고 두 가지가 나왔고 제가 이 회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요거 한 번만 보여줄게요. 요렇게 블랙하고 두 컬러입니다. 지금 색깔이 오늘은 제가 봤을 땐 거의 흡사하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짙은 회색 계열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블랙. 까만 생까만 그냥 블랙이에요. 겨울에 그냥 여러분들 정말 교복처럼 입으셨으면 해서 컬러 크게 안 벌렸어요. 왜냐면 너무 또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회색하고 검정하고 그냥 요 선에서 예쁘게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쁘죠? 다크 그레이를 선택한 이유는 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라이트 그레이들이랑 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고민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위에 쭉쭉쭉쭉 제가 하나씩 그냥 입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셨던 것 중에서 오블리 라운드예요.
뭐 아까 전에 제가 오블리 입었으니까 별로 뭐 연상이 다들 되시겠지만 제가 빠른 한복으로 그냥 느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톤온톤으로 입을게요. 요렇게 이렇게 톤온톤으로 예쁘죠? 그냥 회색 대 회색으로 묻게 이렇게 입어요. 괜찮죠? 이렇게 입고 이제 알아? 이제 딱 옆에서 이제 감싸고 있네. 아, 요렇게 그냥 회색 얹을게요. 그냥 그레이 대 그레이를 시크하게 세련되게 입는 방법. 이렇게 대표님 머리 봐도 왜 이렇게 이뻐? 이상한데? 07팔이요 이상한데? 그래서 요렇게 입을게요. 그러니까 회색 대 회색으로 대비로 입어도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 그리고 저것도 한번 입어볼까 봐요. 네, 그 회색도 한번 입어볼게요. 근데 걔는 셔츠도 사실 예쁘겠지만 나 네이비 입을까요? 화이트 셔츠니까 요거 여러분 얘가 드디어 찰떡인 바지를 만나네요. 요 니트들 많이들 샀죠? 제가 이 니티가 너무 귀여운 이유는 밑에 옷을 핏을 해치지가 않아. 이거 요렇게 리브코트 니트는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가 정말 훨씬 예쁜 아이인데 요런 식으로 입을게요. 색깔 배치 이 그레이가 지금 누군가가 시크 그레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되게 세련된 컬러거든요. 되게 세련된 다크 그레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네이비에다가 화이트 입고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도 사실은 너무너무 세련되고 예뻐 보이죠. 느낌이. 아 반가르드다. 네, 요렇게요. 그냥 핏을 잘 봐요. 핏을. 요렇게. 그러니까 색깔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고 지금 또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또 지수님 때문에 안되겠다. 밝은 색깔 줘봐요. 아니라고 지수님. 아 다른 네이비를 샀다고. 어 이거 봐 어떡해. 같은 회색 계열인데 이 색깔 묻는 거 봐.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얘는 보는 거보다 입었을 때가 정말로 훨씬 훨씬 예쁘거든요. 요렇게 입을게요. 제가 예쁘죠? 핏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입으시면 여러분 저는 이런 선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특히나 시그니처 바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입으시는 게 예쁘거든요. 툭툭 떨어지는 거 요런 느낌 너무 귀엽죠? 예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톤을 맞춰서 입으셔도 너무 예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니트가 제가 가만 보니까 리브코드가 이 시그니처 바지하고 약간 찰떡이네요. 보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어 대표님 저는 그거 그레이 바지 아니고 그건 검정 바지 살 건데 검정 바지는 안 이쁜가요?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쯤에서 제가 검정 바지를 한번 갈아입고 나올게요. 잠시 기다려요. 깜장색 예쁘죠? 예쁘죠? 요렇게 저 지금 나와요? 나오고 있나요?
약간 영상이 안 나와서. 어, 이렇게요. 예쁘죠? 그냥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블랙을 입는 여러분들이 블랙을 겨울에 입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뭐랑 입어도 뭐랑 매치해도 예뻐서. 그럼 여기다가 진짜 날씨 추울 때는 가죽 입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입고 위에다가 저것만 입어도 아직까지 날씨에는 충분한데 일단 이렇게 한번 입을게요. 오 예쁘다. 예뻐. 세련됐어. 이런 거 너무 좋아. 어,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을게요. 지금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예쁘죠? 안에 이렇게 톡 끊어지는 느낌 하고 위에 이렇게 입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레더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일단은 소재 자체는 합성 피혁입니다. 이거는 페이크 레더예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드레이프랄지 입었을 때 착용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아시다시피 양가죽을 너무 좋아해서 가죽 제품만 되게 여러 개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랑 뭐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아. 이게 여기서 광택이 더 나면 싼 티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광이 없으면 없어 보여. 정말 그 딱 적당한 광택감을 잘 잡았어요, 얘가. 그래서 이 소재를 선택했는데 얘를 저는 여기를 시보리를 보이지 않게 하고 싶었어. 왜냐면 이 디자인에서 시보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걷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팔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같은 옷 다른 느낌이 나와요. 이게 같은 옷 다른 느낌. 아 우리 103동 1103원님 어서오세요. 요렇게 시보리가 이 조이는 이 소매 끝부분이 요 부분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캐주얼한 느낌하고 뭔가 뭐랄까 스포티한 느낌 있다면 요런 식으로 끝처리를 그냥 자켓처럼 떨어뜨리면 훨씬 더 디자인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를 그렇지만 얘가 있는 장점은 뭐야? 만약에 이렇게만 끝을 만들었다면 바람 이거 들어와. 여러분 손실이다 할걸? 그래서 둘 다 가자. 안에다가 짱짱하게 넣자. 안에다가 짱짱하게 어차피 넣을 거 이거의 역할은 바람 막는 거. 참기운 맞는 거. 그리고 약간 이렇게 팔을 걷었을 때 고정력. 왜냐면 요렇게 됐을 때는 또 되게 캐주얼 하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팔을 걷고 있을 때는 얘를 이렇게 이 부분을 뒤집어 까서 올리면 이건 이제 고정력이 되겠지. 약간 실내에서 입고 있었을 때 약간 이런 쿨한 느낌 주고 싶을 때. 근데 평상시에 바깥에 돌아다닐 때는 추워! 손목 시려! 이럴 때는 내려. 완벽한 아우터처럼.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바람을 얘가 막아주고 디자인은 얘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죠? 앞뒤 옆모습의 디자인으로 그냥 얘는 설명이 끝나는 애예요.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다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따가 청바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캐주얼한 소재를 클래식한 아이템들이랑 꼭 잘 매치해서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뭔가 세계적인 추세들이 리얼보다는 약간 페이크 쪽으로 가잖아요. 에코 버전으로 갈 때 우리도 올라타자고. 우리도 올라타는데 어떻게? 제대로. 세련된 애로. 요런 애들은 진짜 간절기 지금 뭐 가을 지금 딱 꺼내서 입으시면서 한겨울까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아이템인 거죠. 예쁘죠? 제가 이거를 이따가 티셔츠에도 가볍게도 한번 입어볼 거예요. 얘는 그냥 입어도 돼요. 그냥 툭툭 걸치면 제가 갖고 있는 그 이런 라이더 느낌 말고 라이더 느낌 말고 블루종 느낌이 저는 손이 훨씬 더 잘 가는데 그 이유가 안에다가 후디를 입어도 너무 예쁘고 맨투맨을 입어도 너무 예쁘고 뭐랑 입어도 예뻐요. 근데 다 안 입고 안에 얇은 티 입고 이거를 가디건처럼 걸치는 모습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느낌 역시 예뻐. 그래서 되게 괜찮다라는 거 제가 요거는 한번 요 정도에서 그냥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지금 시그니처 바지 블랙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 있는데 블랙 여러분 바지들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블랙은 그냥 소재별로 갖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큰 설명 안 할게요. 시그니처 슬랙스, 시그니처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넘버가 4예요. 4. 네 번째 신상을 출시한 거란 말이죠. 소재를 바꿔서 이미 검증의 검증을 끝낸 바지. 항상 나오자마자 솔드아웃이 되는 바지. 이제는 확실히 이런 반백이 느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구나, 어려워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알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바지를 더 예쁘게 입기 위해서는 위에 윗두리를 이런 식으로 뚝뚝 잘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뚝뚝 끊으라고 해서 막 크롭한 기장을 입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유진 핏을 잘 입으시라고. 아까 초반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특히 66 넘어가시고 77 되시는 분들이 골반이 넓어 보여서 더 뚱뚱해 보일까봐 망설여지신다면 얘는 바지는 너무너무 본인들 체형에는 너무 찰떡인데 위에를 잘 밸런스를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전 정말 세련되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특별한 뭐 이벤트 같은 거 굳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옷이 선물이야. 이 시그니처 바지를 여러분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재를 지난번 폴리 소재랑 가격을 동일하게 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만져보시면 와 안에 안감까지 넣었는데 야 정 대표 이거 왜 금액 그대로 갔지? 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미 바지 자체 가격이 선물 같은 가격이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뭐 페이크 레더 자켓 이런 거를 저 정도의 퀄리티를 쓰고 저 정도의 디자인 배려를 넣어가지고 만든 타사 제품하고 비교해봤을 때 절대 가격적인 면에서.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저희가 준비했던 상품들의 가격 자체가 저는 선물이다. 전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자,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그냥 한번 먼저 입고 다른 옷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제가 딱 오늘 입어보니까 이 리브코드에다가 이 시그니처 바지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입어도 여러분 코디 끝나. 그냥 이렇게 입고 그냥 코디 끝. 이런 식으로. 예쁘죠? 옷을 자꾸 아우터를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한정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뭐 옷을 사는 습관을 들이다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 근데 하나만 단독으로 입어도 옷이 걔는 아우터여야 되고 두 개를 겹쳐 입어도 세트처럼 보여야 되고 저는 진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입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세이브 많이 되실걸요? 정말로. 요런 식으로만 입어도 제가 봤을 때 12월 초까지는 끄떡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무릎이 시리신 분들이거나 나 조금 그냥 차분 게 싫다 차가운 게 싫다 해서 안에 안감이 이 날씨 때문에 차가워져서 내 다리에 체온을 뺏어가는 느낌이야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여유 있으니까 안에다 히트텍을 입든 레깅스 입고 이렇게만 딱 입잖아요. 12월 초까지는 끄떡없어. 그럼 여기다가 한겨울 더 추워졌어? 어떻게 입으라고? 안에다가 우리한테는 하이넥 집업도 있고 레더도 있죠.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입을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겹쳐 입기를 한번 잘 해봐요. 겹쳐 입기만 충분히 잘해줘도 충분히 세련되게 입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캐주얼한 아이템 있잖아 이런 거 약간 근데 저 패딩 되게 캐주얼한데 정 대표 지금 시그니처 바지에다가 앵클 부츠 더군다나 저렇게 시크한 라인을 신었는데도 뭔가 찰떡이다?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저희 앵클 부츠를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왔으면 자랑을 조금 할 건데 제가 이게 사실은 물량이 대란이 날까봐 제가 많이 떠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얘는 옷처럼 박박박 그냥 만들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 수제화 라인에서 저희 만드는 거 아세요? 목단은 이런 신발 무조건 수제화 라인 성수동의 테너리하고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받으시는 물량이 뻔해요. 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나오는 물량도 뻔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떠들진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받으실 분들은 다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심하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이 앵클 부츠를 만들 때 의도는 뭐였냐면 난 첼시와 앵클의 중간이었으면 좋겠어.
첼시가 갖고 있는 캐주얼함이 있어서 청바지랑 입었을 때도 잘 묻었으면 좋겠다. 근데 앵클이 갖고 있는 여성스러움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였어요. 접목이 다 됐어요. 소재는 저희는 소가죽을 썼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가볍죠? 쓸데없는 찡, 지퍼 다 뗐어요. 안 넣었어요. 가장 가볍게 만들 수 있게끔 해주세요. 대신한 내구성이 좋은 가죽을 써주세요. 이게 딱 보는 순간 아시겠지만 얘네 이거 카프스킨이야? 하실 수 있어요. 땅구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카프스킨을 쓴다? 가격대 이 가격에 출시할 수 없어요. 소가죽 중에서 가장 카프스킨에 가까운 정말 좋은 소가죽을 썼다라는 거, 이런 게 저의 자부심이에요. 내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떠들지 않아도 이미 손님들이 신어보고 검증되고 신으면서 길이 들면서 이상해 목단 신발 잘 안 무너져. 가죽 신발이 1년도 못 신어서 이런 게 막 늘어나면 무너지는데 모양이 안 무너져.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근데 자, 지퍼를 안 넣었어. 지퍼를 안 넣었는데 신고 벗기가 편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입구를 부티처럼 눕혔어요. 근데 이 잡아주는 느낌은 어디서 난다? 발목이 아니지. 발목은 저처럼 발목 굵은 사람들 발목 조여버리면 지퍼 짜고 그대로 나가지고 피 안 통해보거든요. 조금 두꺼운 양말 신으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부티라고 여러분 아세요? 원래 부티가 여기서 잘려요. 그러니까 체이시도 아니고 앵클도 아니고 부티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 그거를 그대로 위로 조금만 올렸으면 좋겠어. 대신에 발은 여기서 잡아줬으면 좋겠다. 발을 여기서 힘을 받아주고 여기 입구 쪽은 넓어서 입고 신고 하는데 신고 벗고 하는데 정말 편했으면 좋겠다. 양쪽으로 밴딩을 넣어줘. 밴딩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요만큼 조악하게 넣지 말고 디자인처럼 넣고 신고 벗기 편할 만큼 내리자. 이거 저희가 수정 샘플 한 네다섯 번 봤을 거예요. 신으면서 계속 수정 보는 거거든요. 공장 사장님 괴로워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제대로 된 거 여러분들 신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격에. 자, 여기서 마지막 어필 하나 제가 더 할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할게요. 커팅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나왔었던 디자인에서는 이 밴드가 이 끝까지 다 있었어요. 그럼 좀 더 조이는 맛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었냐면 이거는 제가 양말을 벗고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가쁜 신발이야? 제가 요거를 한번 요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처음에 여기 끝을 다 막았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발목을 이렇게 보였을 때 여기가 발목이 너무 조여가지고 저처럼 알다리인 사람들은 이 발목하고 여기가 너무 뭐라 그래? 너무 잘리기 일보 직전처럼 보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발목이 더 굵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커팅을 한번 했어요. 여기를 커팅을 했더니 여기가 살짝 뜨는 느낌이 있으면서 이 발목하고 종아리의 경계가 조금 딱 봤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발목 이 뭐라 복숭아뼈 있는 받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위에도 예쁘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양말을 신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여기가 커팅이 돼 있으니까 딱 이렇게 스커트 이거에다가 스커트 신으시는 분들 스커트 입고 이거 한번 신어보세요. 다리가 얼마나 날씬해 보이는지. 그 별거 아닌데 이 옆에를 한번 팠다고 다리가 발목부터 정강이까지 굉장히 날씬해 보이더라고. 뭐 이런 거 그냥 뭐 디자인 쪽에서 뭐 설명해달라고 부탁받아가지고 그렇게 술술술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신어보고 제가 직접 느껴보고 거기서 수정사항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목단이 타사와 다른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방송이든 목단 방송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제 설명을 듣고 구매를 하시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만이 할 수 있는 설명. 근데 너무 덥네요 여러분. 이거 대체 구스니? 사모스 주제에 저렇게 따뜻해도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신발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츠의 매력은 제가 이따가 청바지나 흑청을 입으면 이게 배가 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클래식한 바지에는 뭐 무조건
나 순간 이거 이렇게 열었는데 없어 보였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다시 블랙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입을게요. 가볍게. 자, 이렇게. 아, 대치맘 에어컨 키면 안 돼. 코가 막혀. 나 비염이 있어. 요즘 자꾸 코가 막혀서 자꾸 쿵쿵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예쁘죠? 이렇게 입을게요. 자, 시그니처 바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멋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제가 예쁘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다가 아까 흰 티에 뭐 검정 바지 입었는데 나 이렇게만 못 입고 나가. 근데 나는 오늘 실내 활동이 많아. 그럼 이거 입어야지. 이거. 이렇게 입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을 올려서 갈아 입는 옷을 약간 이렇게 목을 올려서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되게 디자인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거 입고 이거 살짝 설렁하네. 저게 얼마나 따뜻한 거니 대체? 아, 정말. 사모스 주제. 굿슨 줄. 자, 이렇게요. 이렇게 입으면 디자인 되게 예쁘죠. 그렇다고 해서 요거 있죠. 요 주머니가 이렇게 포켓이 엣지처럼 달렸는데 여기다 막 이렇게 넣고 다니지 마. 그냥 없어 보여. 이런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디자인이다 생각. 이런 건 디자인이다 생각하고 차키도 넣지 마. 노노노노. 핸드폰 절대 안 돼. 그냥 얘는 그냥 디자인. 가끔 이렇게 손이 시려울 때 요 정도까지는 허락할게. 근데 이거 안 돼. 알겠죠? 그래도 아예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아껴 있자라는 거지. 왜 얘는 못해도 저하고는 3년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3년은 우리가 얘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팔짱 끼자. 그래서 요렇게 입을게요. 저는 정말 이렇게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정말.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약간 이렇게 접으면 이거 되게 귀여워져, 룩이. 느낌이 되게 다르죠? 그래서 요 가디건은 가디건이라고 하지 말자. 니트 자켓. 요 니트 자켓은 여러분 유행이랑은 절대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하고 뭔가 날씨가 오늘 애매해. 내가 한 겹이라도 뭔가는 조금 더 껴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뭐 울 소재 같은 거 잘못 입어가지고 콧구멍 자꾸 이렇게 들어가지고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이런 거 하시기 싫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요긴하게 입을 그런 아이템. 그리고 뭔가 초봄까지도 우리 너무 늦봄까지도 너무너무 잘 입을 수 있는 안에다가 이거 뭐고 이거 티셔츠만 반팔 입어버리면 이거는 초봄에 아니고 늦봄까지 입을 수 있는 소재예요. 딱 그 소재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아 이 소재 탄탄한 그 소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너무 예쁘죠? 얘는 설명을 많이 할 필요 없고 제가 그냥 중간중간 계속 껴 입으면서 그냥 보여드리면 얘는 뭐 말이 다 끝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시그니처 바지하고 이 블랙에다가 이거 입으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그야말로 찰떡이네요. 근데 조금 더 귀여워 보이고 싶어요? 그럼 밑에다가 신발만 슬리버. 슬립은 여러분들 지금 사두신 분들 너무너무 잘 신을 텐데 저는 그냥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입어도 전 너무 멋지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요렇게 지금 제가 안에다 까만 색깔 양말을 신고 슬립온을 신는 건 이건 겨울에 슬립온을 신는 팁이라면 팁이에요. 요렇게요. 요렇게요. 귀엽죠? 옷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여기다가 베스트 한 번만 더 입을게요. 베스트 이거 정말 만능템이에요 여러분. 만년템. 그럼 예를 들어서 정대표 내가 이렇게 입고 가자니 머플러는 못하겠고 목이 시리다 하시는 분들 있겠지. 그럼 여기다 이 사이 안에다가 뭐 입어야 돼? 빨리 떠올려.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이넥 점퍼가 있잖아. 얘 대신에 하이넥을 입을까요? 저번주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쵸? 여기다가 이거 입으면 된다고. 이렇게 입으면 이거는 세트 바디. 그쵸? 요렇게. 이렇게 입으면 목도 보온성도 다 잡고 스타일도 잡고. 근데 여기에 바지가 시그니처가 들어가니까 어때?
올 블랙을 입은 것 같은데도 뭔가가 답답함이 없어. 이상해. 검정 색깔을 안에다가 입고 검정 색깔 조끼 패딩을 이렇게 패딩 조끼를 입고 바지에다가 검정 색깔 신발까지 신었는데 텁텁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스타일리시해.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툭툭툭툭 입었을 뿐인데 뭔가 스타일리시한 거. 저는 그랬으면 좋겠거든. 그럼 여기서 정 대표 이렇게만 입으면 춥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입으라고? 저 가죽 줘봐요. 가죽. 제가 레이어드의 끝판왕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 이 너무 정말 이 완벽한 한벌 아니에요? 응? 목 어랑꽃님은 니트 자켓 저거 니트 자켓 프리 사이즈 아니에요? 사이즈가 있나요? 프리 사이즈라서 저 괜찮으실 거예요. 프리 사이즈는 제가 지금 아까 소매를 접어서 그래서 소매도 되게 길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건 여미는 자켓이 아니니까 충분히 사이즈 괜찮으실 겁니다. 요렇게 입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목은 얘가 잡아주는 거야. 얘가. 그리고 얘가 보온성 잡아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입으면 여러분 한겨울 끄떡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올릴게요. 바람 얘가 다 막아주잖아. 그럼 만약에 얘를 나 스타일 때문에 포기하죠. 포기할 수 없어. 안에 걸 잠그세요. 그쵸? 그럼 이러면은 실내에서 뭐만 입고 있으면 돼요? 하이넥. 하이넥만 입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되잖아요. 소매 입는 데가 레더기 때문에 정말로 세련돼 보여요, 여러분. 이게 올 블랙을 잘 입는다라는 거는 소재감을 다르게 입으셔야 되거든요. 똑같은 블랙을 쓴다고 해서 똑같은 그 검정의 채도가 나오지 않아요. 소재에 따른 이 빛발산이 다르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검정이 다 올 블랙끼리 코디를 했는데 잘못 입으면 엄청 텁텁하고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고 약간 이렇게 광택이 도는 거를 조금씩 이용을 해주면 훨씬 더 옷이 쿨해. 그 블랙이 갖고 있는 그 시크한 느낌과 멋스러움이 뿜뿜이죠. 요렇게. 근데 어떻게? 바지가 밑대가 뚝 하고 떨어지니까 청키할 수밖에. 그냥 캐주얼한데 뭔가 댄디한 느낌까지. 예쁘죠? 이렇게 입으시면 저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정말로. 잘 입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또 지은님 퀼팅 베스트 알았어요. 기다려봐요. 그러면 나 좀 옷을 갈아입을게. 네.
많이 눌렀어요? 이거를 일반적인 데님이랑도 여러분들 많이 입겠지만 머리가 산발인데 입겠지만 여러분들 흑청 코디 한번 내가 보여주고 싶었어. 이 흑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흑청 바지인데 이 흑청 바지에다가 색깔을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럴 때 안에다가 제가 먹 색깔, 차콜 색깔 스트링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아이보리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너를 받칠 때 보통 색깔을 뒤집죠. 그러니까 안에다가 흰티나 크리미한 컬러를 입고 위에다가 회색을 입는 코디는 저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안에다가 짙은 색깔 베이스를 입어버리고 요렇게 위에다가 밝은 색깔 니트를 입는 것도 코디에는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어색하지 않는 이유는 밑에다가 제가 뭐 밑에다 검정도 괜찮고 여기다가 회색과 시그니처도 너무 예쁠 건데 데님을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만약에 시그니처 바지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 시그니처 바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흑청을 사용해서 입어봐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흑청을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서 이 컬러로 아이보리 컬러를 입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잘 묻냐면 여기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코듀로이 얇은 아주 얇은 코듀로이로 감쌌잖아요. 이 감싼 게 이 카키 색깔 때문에 이런 뭐라 그래? 쥐색이라 하나? 흑청이랑은 너무 예뻐. 이게 너무 잘 묻어요. 그래서 따로 놀지 않아. 그리고 청바지도 밑에 그냥 밑에 이렇게 두껍게 그냥 접어버린 느낌? 그냥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뻐요. 파이핑 얘기하는 거 아니야? 대치마님? 파이핑? 파이핑 아니고 파이핑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렇게 입을게요. 요렇게 사실은 지금 날씨에는 요정도만 입어도 사실 너무 따뜻해. 뜨셔요. 정말 요렇게만 입어줘도 충분히 뜨시고 예뻐. 그럼 여기다가 야상 위에 갖고 계신 분들 여기다 카키 색깔 야상만 걸쳐버리면 뭐 착착 끝나는 거지. 예쁘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해지고 싶다 그럴 때는 하의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전제는 시그니처 반배기가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흑청 소재를 그냥 그레이시한 흑청 바지를 입어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해지고 싶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슬리브온을 신었을 때의 느낌이 이 정도라면 제 부츠 저거 그레이 부츠 한 장만 한번 줘볼까요? 네. 롱부츠를 신어요. 제가 한쪽씩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롱부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약간 노멀하고 약간 그냥 베이직한 버전이라면 얘는 이제 부츠를 신었으니까 조금 더 멋을 부리는 거지. 뭐 못 부리는 사람이 모자 못 쓰겠어? 그쵸? 요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슬리브를 신는 느낌도 좋아요. 심플하니. 근데 저거 줘봐요. 양쪽 신어볼게요. 아우 웬만한 종아리 진짜 안 맞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츠 신을게요. 요렇게. 뭐 멋내는 사람이 선글라스는 못 쓰겠어? 이렇게 입을게요. 이렇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입고 위에다가 야상 입어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블랙에다가 저 이거 갖고 있는데요. 블랙 가죽 좀 줘봐요. 블랙 가죽.
우리가 사실 이렇게만 입어도 이건 너무 따뜻하거든요. 이렇게만 입어도 사실. 근데 안에 아이보리가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얘를 걸친들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생각의 전환을, 제가 왜 이거를 자꾸 눈으로 입어서 확인을 시켜드리냐면 여러분은 생각만 하거든. 아, 나는 아이보리 갖고 있는데 안에 그럼 가죽을 검정, 왜 가죽은 왜 아이보리 안 만듭니까? 이 소리 나올 거라고. 그 결정장애밖에 안 돼. 분명히 색깔 또 고민한다. 또 그렇게 어떻게 돼? 깔별로 사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그냥 블랙에다가, 왜 소재감이 가죽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색깔의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이 소재감이 레더기 때문에 완전 다른 소재들이 다 지금 묻어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밑에가 흑청이잖아. 밑에가. 그럼 여기서 조금 나는 조금 더 클래식하고 싶어요. 나는 회사 가서 청바지 못 입어요 하시는 분들은 시그니처 바지를 입으면 되죠. 시그니처 바지 그레이 입으면 되죠. 근데 전제는 뭐였다고? 시그니처 반백이가 아직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코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보리 지금 지은님처럼 제가 보니까 이 색깔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은님이. 이 색깔에다가 나 블랙 저거 입으면 괜찮을까? 괜찮죠. 이런 걸 제가 자꾸 눈으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해. 안 그러면은 정 대표 왜 색깔을 다 안 만들었노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댓글을 안 보여갖고 괜찮았나요? 여러분 할리정. 뭐라고? 할리정. 이렇게 예쁘죠? 그러니까 너무 고민들 막 하지 말라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으면, 그럼 여기다가 이거 있고 여기다 카키 색깔 야상이 지금 이 위에 있나요? 저쪽에 그거 그게 샘플, 샘플인데 그 느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이게 첫 번째 샘플이었나 보다. 이거는 그냥 샘플이에요 여러분. 느낌만 봐요. 요런 식으로 그냥 레이어드 겹치면 한겨울에 이렇게 예쁘죠? 저는 이렇게 입으셔야 돼요. 할리정이 누군데? 나 진짜 모른다. 할리라 얘! 이거? 이거? 할리? 그 할리? 할리라 얘! 이거 얘기하는 거지. 바이크 타야 되겠네. 근데 정말로 이렇게 입으시면 전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입고 날씨가 너무 춥다 안에다가 하이넥 점퍼를 입고 얘를 겹쳐 입고 실내에서는, 만약 이거 받아보시는 분은 알게, 이거 정말 따뜻하거든요. 이거 실내에서, 웬만해서 실내에서 못 입고 있을걸? 땀 삐질삐질 나서. 얘는 완벽한 아우터예요. 근데 이렇게 니트에다가 또 이렇게만 입고 있기에는 포스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 홉겹이 있잖아. 홉겹이. 이 홉겹의 하이넥 점퍼를 그래서 우리는 샀던 거 아닙니까? 이거를 실내에서 이렇게 그냥 딱 간지나게 입고 있고 이렇게. 아우라님 지금, 아우라님 지금 아는 척 하시는데 저분이 완전 저희 골수 완전 오래되신 오프라인 단골이신 걸 제가 알아냈어. 아이디를. 근데 이맘때쯤 되면 분명히 너무 늦었지. 이맘때쯤 사실은 핸드메이드 코트가 나왔으면 저희가 10월달에 항상 풀었잖아요. 올해는 아직까지 저의 마음을 훔쳐간 디자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코트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또 어떡해 무슨 색깔 사 할 만한 하프코트가 곧 출시 예정이니까 기대하세요. 아우라님 내가 봤을 때는 컬러별로 사실 것 같아. 이렇게 입을게요. 이렇게 예쁘죠? 옷을 자꾸 레이어드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니까. 그러면 안에서 어차피 얘는 보온성은 얘가 다 잡아줄 거고 실내에서는 얘가 가디건이 되는 거고 아우터는 얘를 입는 거지. 너무 예쁘죠? 아우라님 비니 잘 어울리시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입으면 이거 딱 완전 아우라님이다.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예쁘죠? 요런 느낌. 귀엽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어보시면 진짜 얘네 목단 정말 무섭다. 얘 너무 똑똑하다!
너무 잘 만들었다 하실 수 있어요. 이 레더 제품은 자신 있어요. 입어보시면 이런 거는 어쨌든 뭐 봉제 제가 이런 거 하나 잘 자꾸 내 자랑 같아서 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봉제 보이시나요? 이렇게까지 정갈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가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통은 여러분 이 접히는 시보리 이 부분 있죠? 이 남는 부분이 보통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남겨놓고 요 안에 있는 이 시보리 부분이 짧게 들어간다고. 근데 그게 되게 별로야.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거를 완벽하게 뒤집어가지고 소매를 팍 걷었을 때는 이게 그냥 디자인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얘가 바람도 막았으면 좋겠고 고정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까 뒤집었을 때 어설프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충분히 요척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정말 여러분 목단만의 자랑이고 제가 어깨에 뽕을 제 목소리에 힘을 넣어주는 요소들이에요. 레더 원피스에도 어울리죠? 근데 어떤 레더 원피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레더 원피스가 뭔가 채찍을 들어야 될 것처럼 타이트하거나 너무 반짝거리면 노노노노 안 돼. 근데 그 레더 원피스가 약간 이렇게 플리츠라든지 뭔가 이렇게 약간 풀이 있는 느낌이랄지 그런 뭐 약간 머메이드 라인이랄지 그런 애들하고는 되게 어울릴 거예요. 채찍들만한 그런 건 안 돼요.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레더는 안 돼. 노노노노 절대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느낌이 자 제가 이제 흑청을 입었잖아요. 흑청에서 시그니처 바지로 회색으로 다시 갈아탈 거예요. 제가 그랬을 때 변화를 눈으로 탁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옷인데 어떨 때 바지를 시그니처를 입고 어떨 때는 흑청이 됐든 뭐 데님이 됐든 뭐 이런 아이템들을 선택하실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 몫인 건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럴 수 있겠다. 그럼 대표님 여기다가 아까 전에 그 코스 닮은 그 니트 자켓은 너무 여기다가 너무 댄디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해볼게요. 완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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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제 생일 쿠폰으로 뿌려드렸던 그 쿠폰을 만약에 다운받으셨던 분들은 오늘 해당되는 제품은 레더 자켓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저게 15만원이 넘어가는 아이템에서만 할인이 되실 거예요. 이게 합산된 금액이 아니라 그거 잘 체크하세요. 그래서 아마 저번 주에 그 쿠폰을 만원짜리 쿠폰을 아직 안 쓰고 갖고 계신 분들은 요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고가 같은 거 살 때 제가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드렸던 앵클 부츠랄지 오늘 레더 제품 저것도 저 약간 수량 걱정이 살짝 되는데 저런 거 사실 때 요긴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15만원 이상 되시는 결제 금액에서 아마 차감이 되실 거예요. 총 결제 금액이 아니고 네네네 이제 이해되셨네. 요렇게 예쁘죠? 그럼 이렇게 입으면은 되게 또 찰떡처럼 어울리죠? 요렇게 입어도 느낌이 괜찮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부츠를 신어도 예쁘지만 만약에 이 니트 자켓이 주는 느낌은 약간 똑 떨어지고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요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슬립을 신어도 돼요. 그리고 롱부츠 없으신 분들이나 롱부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렇게 댄디하게 깔끔하게 입어도 되게 괜찮아. 요렇게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내고 싶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옷을 선택해서 입으시라고. 예쁘죠? 수능 요즘에 이제 진짜 수능 며칠 안 남았죠? 수능이 며칠이죠 정확하게? 18일인가요? 어떻게 떨리겠다. 우리 고3 수험생들도 진짜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않게 체력관리 무조건 잘해야 되고 아프면 안 돼. 그리고 엄마 그 지금 고3 엄마들 욕 봤어요 진짜. 며칠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고 떡 같은 거 잘 못 먹어. 체하면 수능 베린다. 근데 함으로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여신아 하나 입에다 넣어주면 어떨까 제 생각에는 찰떡같이 붙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마음이니까 식구들이 나눠 먹고 본인은 그냥 찰떡같이 잘 하고 포크 꼭 싸주고. 그리고 저희가 수능이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오프라인 매장,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인사드리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상에서 워낙 저희가 이제 활발하다 보니까 가끔 오프라인의 존재를 잊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 사실은 끊임없이 오프라인에서도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오피셜 계정, 목담 오피셜 계정에 계신 우리 많은 분들, 팔로우 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목담 오프라인 계정이 따로 있어요. 오프라인 계정에 들어가셔서 댓글 다시고 그 뭐지? 저거 팔로우 하시면, 팔로우 하시고 댓글을 거기다가 응원한다, 뭐 내 자식 아니어도 돼, 뭐 사촌 없어도 돼, 내 주변에 수능하는 애 아니어도 그냥 어른으로서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 또는 고3 엄마들, 우리 동료 여왕님들,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고3 엄마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뭐 본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새끼를 키우고 있는 나 너무 힘들다, 고3으로서 나 정말 나도 해방되고 싶다, 18일만은 기다린다 하시는 뭐 그런 걸 토로하셔도 좋아요.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무려 네 분, 원래는 세 분이 기획이었던 거다, 제가 한 명 더 넣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분을 더 해서 총 네 분한테 선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적립금 드리나요? 현금으로. 1등은 무려 5만 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고 올해 2021년 아직 남아있어요. 2021년 연말까지 쓰실 수 있는 현장에서 바로 즉시 할인되는 쿠폰, 적립금 이벤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스타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들어가셔서 오프라인 매장을 잘 찾으세요. 그 삼청동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연남점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또 좋잖아요. 또 모르고 넘어가실까봐 그 좀 제가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지금 저희 계정 올라가 지금 소개해주고 있죠, 이 실장이. 저기로 있다가 라이브 끝나고 또 지금 하지마, 라이브 끝나고 문득 딱 생각해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딱 저희가 추첨을 통해가지고 18일 이후에 추첨하나요 저희가? 18일날 수능하는 날, 여러분들은 아들 딸들은 시험을 볼 때 우리는 당첨을 기다리며 또 긴장을 타겠네요. 이렇게 해서 18일날 추첨해서 네 분한테는 선물도 선물 아니면 적립금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따가 잘 하세요. 하여튼 그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프라인도 여전히 저희는 활발하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모르시는 분들이 몰랐지, 아시는 우리 연남동 삼청동 오프라인 골수 팬들은 여전히 문턱이 드나들고 있다, 문턱이 닳게 드나들고 있다라는 거 잠깐 알려드렸어요. 잘 요렇게요. 그래서 요렇게 댄디하게 입으셔도 예쁜데 지금 충분히 따뜻해요. 이렇게만 입어도 충분히 따뜻하고, 지금 제가 입은 흑청에서 이제 제가 시그니처 그레이로 다시 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느낌 차이를 탁 이렇게 보시면 어떨 때 저걸 뭐 청바지를 내가 입고 어떨 때 바지를 입으면 좋겠구나. 앵클 부츠 한 번만 줘보실래요? 신발도 이왕이면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직 조금 여유 있나요? 시간? 40분 남았어요. 충분히 뭐 아직 시간 뭐 충분히 여유롭네. 요렇게 입으시는게요. 자, 같은 옷인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청바지까지 괜찮은데 슬리본 입었을 때 나 너무 정 대표 그렇게 입고 가기엔 나 너무 캐주얼한데 하실 때는 어떻게? 신발만 신발만 클래식하고 약간 시크한 아이로 요렇게 입고 위에는 그냥 이렇게 댄디하게 깔끔하게 요렇게 입으시면 되죠. 요렇게. 어머, 민님이 이 방송 못 보셨구나. 이 흑청은 소개가 이미 됐었던 아이템입니다.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저희 사이트에. 요거는 그냥 기본 사이즈 딱 맞게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로우 웨스트 아니고 그냥 웨스트에 딱 맞게끔 나온 거니까 사이즈로 치면은 26까지가 제가 봤을 때 스몰까지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치맘님이 어디 거긴요, 목단이죠. 그럼요, 목단이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지금 깃을 세웠을 때 느낌하고 충분히 비교들을 좀 해봐요. 요렇게 제가 지금 목을 내렸을 때 느낌. 깔끔하죠? 제가 여기서 이제 바지를 한복해 볼게요. 차이를 느껴봐요.
짠! 예쁘죠? 짜자잔! 느낌이 아예 달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흑청을 입었을 때 그 캐주얼한 느낌에서 다 빼고 똑같은데 바지만 갈아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시그니처 바지가 주는 힘이라고. 뭘 안 하고 대충 툭 입었을 뿐인데 뭐지 저 정갈함은 뭐야? 뭐야 뭔데 저게 저렇게 세련됐어? 별로 딱히 꾸민 거 없잖아요 제가. 위에 똑같이 입고 바지만 바꿨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시그니처에서 우리는 그토록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지. 시그니처 바지 제가 몰라도 이거 시그니처 바지 갖고 계신 분들 한 장 갖고 계신 분들 별로 없으시죠? 사이즈별로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라는 말을 붙이는 아이템들, 이런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돼요. 왜 이게 왜 저렇게 다들 사고 시즌별로 사고 소재별로 사고 컬러별로 사는지는 입어보시면 답이 나와. 정말로. 그러니까 요렇게 입으면 지숙님 1등. 지숙님 1등. 아 지금 아우라님 조용히 계셔서 그런데 아우라님이 오프라인계 약간 이지숙님 같은 분이시거든요. 아우라님 아마 분명히 깔라별로 다 갖고 계신 7년 전인가요? 벌써 2014년도니까 7년 도 오픈 때부터 멤버시니까 다 갖고 계시는 저분이 나중에 저 옷장이 박물관처럼 되지 않을까. 목단에 약간 박물관처럼. 근데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고객으로 유지되고 있고 저분들도 아직까지도 그 시그니처들을 사고 계시다라는 거. 요렇게 입을게요. 예쁘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예요. 제가 지금 계속 입으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바지를 환복해서 보여드리고 하는 이유들은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의를 변화를 많이 주지 않아도 돼. 상의는 그냥 상의대로 입으시다가 위에 상의 그대로 가고 바지에서만 느낌이 바뀌어줘도 분위기가 되게 다르구나 라는 거를 빨리빨리 캐치하시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옷감 많이 안 들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막 이렇게 부피감이 있는 니트 입고 위에다가 입어봐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 스트링 티셔츠에다가 제가 가죽을 그냥 하나만 가볍게 입고 하나만 입었을 때 느낌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안에다가 부피감 있는 애들을 입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표님 나는 그냥 이렇게 붙는 티셔츠 하나 입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마침 제가 이렇게 입었어요. 자 이렇게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77 되시는 분들 특히 뭐 여기 골반이 커서 제가 이 바지가 못 입겠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배기 바지를 입거나 품이 조금 큰 바지들을 입으실 때 하시는 실수들이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입으시면 위아래 따로 논다고. 이렇게 입으면 멀쩡하던 저도 이상해지잖아요. 그쵸? 부끄럽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 부피감을 맞춰준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요런 거 이제 조심하시고 이제 요렇게 그냥 입겠지. 위에다가
여기만 가려지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충분히 부피감이 그러니까 아니, 부피감이 아니라 핏 자체가 예뻐져요. 그냥 이 어깨선부터 여기까지만. 근데 안에다가 텍스처를 얇게 입고 얘를 하나만 입었을 때 만약에 실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실내에서 자, 안 벗는다 칩시다. 내가 오늘 시간이 바빠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스트링 티셔츠에다가 이걸 입고 왔는데 도저히 못 벗겠다. 왜? 이렇게 이런 사태 때문에 얘를 팔을 걷고 계셨을 때 이렇게 디자인이 된다고. 자, 이렇게 되는 느낌하고 이 시보리가 있는 느낌하고 자 느낌을 봐요. 실내에서 팔을 걷고 있다? 얘가 드러나야 돼. 근데 어떻게? 조악하게 이것만 조금만 뒤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걷어서 하나의 디자인처럼 예쁘죠? 저는 옷은 이렇게 입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대신에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붓고 저처럼 저야 지금 그나마 살이 좀 빠진 상태라 그렇지 만약에 나는 살이 통통해서 이걸 이너의 역할로 그대로 산 사람들 여기다가 이 바지 입고 요렇게만 입었을 때 이 사이가 이런 식으로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유가 아니라 만약 이렇게 붙었다고 치자. 그랬을 때는 아무리 위에다가 부피감 있는 걸 입었어도 여기가 뭔가 어색해요. 그랬을 때는 이거 사이에다가 가디건 같은 거 하나만 껴 입으면 되는데 그 가디건을 뭐를 입으라고? 실내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거 니트 자켓 주세요. 얘를 입을게요. 그냥 너무 가벼워요. 이렇게 입으면 너무 가볍고 충분해요. 예뻐요. 이렇게 예쁘죠? 안에다가 그레이를 다 입고 요렇게 입고 뭐야? 자, 이렇게 입을게요. 저는 뭐가 좋냐면 요거 사이로 요 깃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요렇게 요렇게 얘를 목을 세워서 이렇게 깃이 나와주는 거. 어, 얘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돼요. 이렇게. 예쁘죠? 저는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까 전에 블랙이, 올 블랙이 너무 텁텁하더라. 그럼 밑에다가 똑같이 입고 회색만 입으세요. 회색 바지.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똑 떨어지게 이렇게 입으세요. 이렇게 입으면 한겨울 뭐 끄떡 없어 정말. 그리고 밑에가 아까 전에 제가 올 블랙 입었을 때 난 그래도 저렇게 올 블랙은 너무 답답해서 못 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니트 자켓을 하이넥이랑도 입으셨었나요? 입어봐줄게요. 지수님 그냥 입어봐달라고 얘기해요. 입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안 물어봐도 돼. 이렇게요. 얘는 뭐랑 입어도 돼요. 목단 옷이 좋은 이유는 뭐랑 입어도 여기가 받치지야. 제가 지금 안쪽을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가 전혀 이게 작으면 이렇게 받쳐야 되거든요. 그게 없죠. 그냥 태가 그대로예요. 유지가 돼요. 그냥 이렇게 예쁘죠? 그냥 레더가 아직까지는 그래 날씨가 정 대표 그 저거 받아봤는데 너무 따뜻하더라 내가 저거 아직까지는 안 입어도 되겠더라 하시는 분들은 11월달 내내 이렇게만 입어도 충분해요. 요렇게 요렇게 입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만 입다가 지금은 안에 이렇게 스트링티 입고 이렇게 깔끔하게 입다가 여러분 날씨가 더 차가워지면 저희가 사실 제가 이거를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공개를 하나 해줄게요. 이게 이제 아마 12월 초
되면 나올까요? 뭐 빠르면은 11월 말 정도 되면 보일 텐데 요런 반목 이게 아시는 분들 지금 이거 아시는 분들은 목단 찐팬들이지. 진짜 오래된 우리 오래된 골수 팬들. 이거 나올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 위에다가 한번 입어 봐 드릴게요. 요게 반목인데 반목 니트 아시죠?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이거 제가 그냥 지금 샘플이라 요거 이렇게 그냥 입으시면 한겨울에 입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반목은 좀 기다리세요. 이게 지금 바로 나오진 않는데 이게 똑같은 코디에다가 목만 올라와도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다 나와요. 다 이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희는 그때그때 맞춰서 내보내 드릴 거예요. 출시해 드릴 거예요. 미리미리 사가지고 쟁기는 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이거 지금 반목 폴라 저는 11월달 반목은 아직은 좀 이르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똑같은 옷인데 이렇게 입으면 너무 따뜻해 보이고 예뻐. 근데 절기상 11월이고 아직까지 나는 가을의 끝을 아직까지 떠나보내는지 알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출시 안 했어요. 이 반목도 나중에 이제 곧 출시가 되면 그때 제대로 다시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목이 올라왔을 때의 느낌은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그쵸? 아직까진 아니야. 아직까지는 목을 들어. 저는 요즘에 V루즈 V넥 반팔 티에다가 가디건 입고 위에다가 야상 입는 정도로 입고 다니거든요. 이미 보온성은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아이템들이 툭툭 들어간다. 똑같은 옷인데 안에 목이 요만큼 올라왔는데 분위기가 어때? 다르죠? 이렇게 아직까지 입을 날씨 아니라고. 아직까지 절기상이 안 돼. 그러니까 굳이 미리미리 살발 사서 미리 쟁기지 마세요. 아직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정도로 입었을 한 겨울이라고 칩시다. 지금 이제 겨울이라고 칩시다. 지금 절기가 12월이야. 그럼 목을 감싸야지. 목을 감싸야지. 그때 돼서 제가 알아서 출시해서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게 별 큰 차이 아닌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까지는 느낌이 이렇게 입고 얘까지 입어버리면 이건 너무 한겨울 이렇게 되면 한겨울. 여기서 목이 없어지면 아직까지는 딱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목폴라가 들어가면 같은 두께 정도를 입고 안에 목폴라만 입어버리면 이거는 겨울룩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출시하는 약간 애매한 소재 애매한 여러분 느끼기에는 다소 얇지 않나 정대표가 어떻게 입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한겨울까지 목단으로 다 입게 해드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입으시라고. 얇은 것들을 자꾸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게끔 한겨울까지는 요런 아이 정도면 충분해요. 요렇게 입는 거 정도면 정말 충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입고 겨울 뭐 초겨울 되면 저 잠바 사실 저렇게까지도 안 입어도 돼. 안에 목폴라만 입고 이 니트 자켓 입고 요거 조끼만 입으면 겨울에도 입으실 수 있어요. 목폴라가 주는 거는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목폴라는 어떻게 아직 출시하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제가 이제 딱 적당한 아 요때 딱 필요하시겠다 할 때 딱 들고 나올 거니까. 하지만 아 목단에서 반목을 진행하겠구나 라는 걸 제가 스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목단 것까지 보고 사시라고. 목단 것까지 보고 사시라고. 왜 좀 추운데 왜 안 만들지 할 때쯤에 제가 이렇게 짜잔 하고 내버린다고 했죠. 그렇게만. 그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실내에서 아까 목만 가렸는데도 벌써 어떻게 너무 뜨셔 보여. 실제로도 너무 덥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입으실 계절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제가 또 막 이렇게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거예요. 뭐 왜냐면 이렇게 사실은 목폴라 입고 근데 뭐 이러실 수는 있겠지. 정대포 난 추위를 많이 타서 나는 벌써부터 그래도 목폴라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목폴라에다가 울바지 이렇게만 탁 입지 마시고 쿨함을 하나를 넣어요. 그러면 만약에 입고 싶으시면 그런 쿨함이 예를 들어서 블루 저 옥스퍼드 셔츠 한번 줘봐요. 이건 뭐 예정에 없는 건데 시간이 제가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듯해서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안에 모폴라를 지금 계절에 입으시는 분들은 이런 쿨함을 한 군데는 넣어주세요. 그래서 얘를 저 니트 자켓 좀 줘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입을게요. 이런 식으로 쿨함을 한 군데는 넣어줘요. 그러면 목폴라를 입었어도 그냥 이거는 이제 패션으로 가는 거지. 물론 보온성도 잡지만 뭔가 목폴라를 저 여자가 추워가지고 입었구나가 아니라 스타일로 갔구나. 아 되게 세련되게 갔구나.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 목폴라를 얇은 이런 반목이 됐던 뭐 목폴라를 꺼내시는 분들 있죠. 뭐 강사분들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요 정도의 쿨함은 섞어줘요. 그러면. 그러면 훨씬 지금 계절에 맞는 목폴라 활용법이라고 할까? 그렇게 입으면 좋겠고, 여기서 약간 쿨함을 또 더할 수 있고, 나와 같은 약간 귀여움이라면, 요런 식으로 비니 같은 것도 약간 쿨하잖아. 우리 나이에 이렇게 중절모 쓰는 거 아니고 약간 우리 나이에 약간 이렇게 쿨한 아이템들을 같이 매치해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니 딱 써가지고 약간 요렇게 이렇게 해주면 조금 쿨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앵클 안 이우고 그냥 저 운동화 줘볼까요? 스니커즈?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입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입을게요. 귀엽죠? 그냥 이렇게 입으면 이거는 목폴라를 지금처럼 입는 거고 지우야. 이렇게 입으면 저는 지금의 목폴라에 맞는 코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같은 아이템인데 제가 밑에다가 뭘 신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빨리빨리 따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스니커 이 시그니처 바지는 밑에다가 스니커즈 신든 슬리브로 신든 앵클을 신든 다 괜찮다라는 거. 이런 거 잘 따내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것도 다 닿지 않아도 돼.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셔츠가 한 겹 그냥 들어간 그 느낌만 줘도 돼. 그냥 오픈해서 그냥 쿨하게 그냥 이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괜찮아요. 레용 마틸 머리 정도.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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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게요. 왜 머리 이상해?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게 리얼리티 아니가? 이래서 라이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예쁘죠? 요게 셔츠가 요만큼만 보여도 훨씬 쿨하죠. 옷 이런 식으로 입으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여서 요런 목폴라도 앞으로는 출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라. 목단 것까지인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고 아직까지는 아니다 먼저 아시죠? 그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틈틈이. 그래서 아 목단에서도 뭐가 나오는구나 앞으로 나올 거구나 하는 거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잠시 부미를 조금 소환해줘요.
신발을 이거 아까 누가 질문했죠?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다 봅니다. 제가 사실은 니트 베기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니트 베기는 오늘 예정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 니트 베기 바지는 제가 목요일날 심화 버전으로 한번 다뤄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살짝 지금 걱정되는 포인트들이 있어. 요런 걸 입을 때 여러분들이 매장에 오프라인 매장 와가지고 입어보시는 손님들 다 한두 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날 입고 오신 신발, 그날 입고 오신 상의 그대로 해가지고 이 바지만 딸랑 입으면 절대 예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해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와가지고 그랬다면 오셔서 다시 입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슬립은 저거 오늘 신고 온 거 저거 한 번만 줘보실래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슬리퍼 말고 이거 그냥 시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그냥 목단 거 아니고 그냥 요런 그냥 슬리퍼라고 칩시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양말 신고 오지. 이 양말 저 지금 골프 양말인데 니트 베기는 세트로 입어야지 물론 예쁘지만 꼭 세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내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바지를 니트 바지를 제가 이 니트 바지를 입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남동에는 신발까지도 제가 이렇게 구비를 해놨거든요. 왜냐면 이런 아이템들은 느낌대로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양말에다가 이런 슬리븐 같은 거 신고 여기 입는데 어떻게 입냐면 입어보냐면 그냥 이런 티에다가 이렇게 입고 와서 이 바지만 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바지만 입을게요. 근데 저는 제 거는 지금 살짝 다려놓은 상태긴 한데 저보다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이 입을 테니까 제가 요거를 한 두 번 마를게요. 기장감을 여러분들이랑 가장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초반에 이제 뭐 포장된 거 깠을 때 만지면 여기 저 타이트하게 붙으셨죠? 근데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유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입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입고 나와서 본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봐도 안 이쁘다. 근데 이렇게 입고서 오 봐 저 니트백이 어떻게 입어요 저를 못 입겠어요 하시는데 저 이렇게 입으면 안 된다고. 여기다가 가디건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저 가디건 한번 줘봐요. 예예 오블리 가디건. 자 중량감을 안 맞추면 이런 패단이 나와요. 자 제가 요렇게 또 입을게요. 저 입고를 못 보겠어요. 지금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니트 바지는 위에 아래를 정말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 이 가디건도 아니야. 자 니트 그거 줘봐요. 니트 자켓 아까 이거 질문하셨지. 여러분들이 베기 바지를 입었을 때 가장 어색해하는 그 부분을 커버를 쳐줘야 돼요. 어? 자 뭐 지금 난리 났지? 나 진짜 웃잖아. 나 정말 저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됩니까? 지금 못 모르고 이 부분만 들어오고 오신 분들 없어 욕하고 지금 나갈 텐데 자 이렇게 입었을 때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안 돼.
아무리 위에 목단인데 목단 옷 입었는데 대표님 왜 안 맞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래서 진짜 이런 식으로 입고 나와서 정말 이럴 거야? 정말 이렇게 피팅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어머 안 이쁘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스타일링이 여기 사이에다가 왜 셔츠를 제가 껴드렸냐면 중량감을 맞춰주는 거예요. 밑에 바지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피감이 있고 중량감이 있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 부분을 가려주자고. 이거를 가려주고 정말 부끄럽다.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돼. 니트 배기는 정말 배기 매니아 분들은 이제 걱정 안 되는데 왜 제 방송을 보고 아 니트 배기 한번 시도해 볼까 하시는 분들은 100% 이런 식으로 오셔갖고 입어보시더라고.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안에 셔츠를 하나 껴입을게요. 셔츠를 하나 껴입을게요. 분명히 느낌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쵸? 여기 부분이 일단은 가려지니까 조금 느낌이 조금 안정이 됐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신발이 중요해.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진짜 웃기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특히 이런 양말 신고 와도 정말 볼 거야? 제가 이런 거 신고 와가지고 피팅룸에 나와서 볼 거야. 정말 제발 피팅룸에서 나올 때는 이런 거 신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차라리 맨발로 보셔서 이 느낌을 보던지 그냥 발등이 조금 훤히 드러나는 약간 플랫 같은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이런 식으로. 나 정말 제 양말 오늘 골프 양말 일부러 갖고 왔어. 그리고 나 진짜 골프 양말 만드시는 분들한테 내가 진짜 한마디 하겠는데 왜 저렇게 만들어? 색깔. 정말 나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제발 여러분 옷을 밸런스를 맞추는 연습을 하세요. 밸런스 맞추는 연습을.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만 입어줘도 그냥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앞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백인지 뭔지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어떻게 여기를 다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더군다나 처음에 사면 이거 이렇게 붙잖아요. 이 상태에서 보니까 당연히 이상하지.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주고 안에서 얘가 힘이 있게 받쳐주니까 얘가 달라붙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가 민망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가려준다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입으면 그냥 이거는 아 그냥 스타일리시한 저 여자 바지가 저게 뭐야? 이렇게 되겠지 이제. 궁금해지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아 저 여자는 저거 일부러 입었네가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아이템들을 매치를 좀 제대로 하고 나서 매치를 좀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을 내고서 옷을 봐야 아 이게 내가 소화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아는데 마셀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입고 저 골프 양말 같은 걸 신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지를 이렇게 보면 나도 이상하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옷가게 가가지고 옷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강가에선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이런 부분 이런 포인트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반성 중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으시면 제발 부탁해. 만약에 이렇게 입고 만약에 집에서 있다가 이렇게 입고 저거 줘봐봐. 저 베스트 한번 줘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입고 나가 또 또 이렇게 입고 나가라. 이렇게 아니 나쁘지 않아. 이건 차라리 여기까지는 괜찮아. 왜 이건 다 가려지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딱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 자신 없으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다가 청자켓이라도 하나 껴줘. 아니 그 아이템들 다 사놨던 거 뭐 하실래요? 그게 뭐냐면 위아래가 밸런스라고. 밸런스 밸런스가 맞아야 옷이라는 게 다 이렇게 구색이 맞춰지고. 근데 이 니트 바지에 이 니트 바지의 역할은 뭐예요? 뭔가 세련미잖아. 세련미. 내가 니트 바지를 입었을 뿐인데 세련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그치? 이렇게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돼요. 아시겠죠? 나네. 지금 손 들고 계신 분들 많을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니트 베기의 역할은 뭐냐면 니트 셋업을 입었을 뿐인데 고급스럽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볼륨감이 있고 이런 여러분들도 나도 서로가 어색한 이 부분만 잘 가려지면 이건 누구나 입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사이즈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처음 입으시면 이런 상황이 될 건데 이렇게 입고 뭐를 보냐고. 그럼 이 상태에서 충분히 스타일링 해주고 얘가 하는 역할은 위아래에 뭔가 있고 아랫부분 뭐가 아랫도리가 나왔는데 무릎 툭툭 안 튀어나오고 뭔가 세련됐어. 느낌 있어. 약간 그 느낌인 거잖아. 이건 지금.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입어라? 셋업으로 입어라. 그래서 세트를 만들어줬잖아요. 저희가 친절하게도. 어디 간다? 진짜. 그래서 얘가 기장감이랑 요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장감이 이렇게 엉덩이를 다 덮고 앞에도 이렇게 크게 나온 거라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김지은님이 이거를 깔별로 샀다라는 지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 근데 이게 왜 여기가 일반적인 바지를 우리는 너무 식상하다 이 말이지.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바지가 되잖아. 이런 핏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바지인데 이렇게 되면 무릎 튀어나온 게 싫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기 부분이 좀 더 풀이 있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여기 부분 무릎이 맞다지는 요런 느낌에다가 배기를 해서 아예 여유 있게 해버리면 무릎이 나온 들 이건 그냥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니트 배기가 나왔다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으셔야 돼요. 요렇게 입으시라고 만든 옷이에요, 얘는. 그래서 진짜 다 어디서든 나오는 그런 니트 셋업들이 다 기존에 다 나도 한 번씩은 입어봤고 여러분들도 다 입어봤고 누구도 다 입어봤던 니트 셋업에서 하나 조금 더 세련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스타일리시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이런 이 결국에는 이런 데서 이제 갈리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입고 요렇게 했을 때 요런 데 사이에다가 심심할 때 뭐를 걸어주라 그랬어? 뭐를 또 친절하게 우리가 만들었어? 목걸이. 이거 목걸이 이렇게 센터에다가 이거 진주 하지 말고 이 진주 살짝 옆으로 가는 게 훨씬 이뻐요. 어 그거 다들 그렇게 하고 있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요렇게 옆으로 이렇게 어 참 옆으로 가야 돼? 요렇게 요렇게 입으셔야 돼요. 진짜로 너무 스타일, 정말 여러분들 입기만 해도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다고. 여기다가 나 조끼 베스트 한 번만 더 줘요. 오늘 시간이 이거 입고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대요. 어? 뭐라고? 니트로 팔아야 되는데, 아, 단품을. 아, 단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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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내 잘못이네.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집앞룩, 원마일룩, 뭐 우리 리조트 같은 데 가거나 뭐 저 이제 어제까지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지난 일요일날 저 이제 김장까지 해가지고 저는 이제 11월에 큰 행사는 다 끝났어요. 근데 남아있는 제 생일 주간들만 즐기면 되거든요. 제 생일 주간이 한 2주 남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 11월 달을 또 맞이해서 지금 또 비행기를 표를 끊어놨어요. 제주도 또 홀로 갑니다. 저도 혼자 홀홀 단신 가거든요. 딱 이렇게 입고 가서 얼마든지 어디든지 더우면 벗고 목에다가 걸치고 이런 식으로 입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날씨가 애매해서 아까처럼 뭐 바빠가지고 안에 요거 셋업으로 안 입고 티에다가 만약에 바지 하나 입고 나갈지언정 그렇게 입을 때에는 요거 목에다가 제가 둘러주라 그랬죠. 대치맘님 뵐 수도 언제 가나? 요렇게 입을게요. 만약에 늦었다. 지금 몇 시야? 생각 없이 있었는데 애들 올 새 시간 됐네?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가겠지 이렇게. 너무 급 상황이었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애들 시간 다 됐어. 나가면서 이렇게 하나 걸치고 나가는 거. 진짜 나는 이거 목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혹시? 멀리서도 알아볼걸?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별거 없지만 우리가 집 앞에 원마일 룩은 요 정도는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아 대치만이 나는 그 전이다. 어 이거 바쁜데 많이 걸쳤다고? 정말? 아닌데 이 티에다가 입던 옷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실내에서 요렇게만 입고 있다가 요거 하나 툭 걸치고 그냥 목이 휑하니까 요 정도만 하고 나가야 어 우리 엄마 세련된 엄마 아니겠어요? 어머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여러분 1분 남짓 남았습니다. 자 급하게 종료할게요. 오늘 여러분 뭐 다 못다한 이야기와 다 못다한 스타일링 팁 어디서? 어 우리 유튜브에서 만나요. 제가 요번 목요일날 어 제대로 어 한번 다뤄볼게요 여러분. 자 어 예쁘게 하고 끝을 낼게요. 어 자 여러분 갈게요. 여러분 목요일에 봅시다. 요 멤버들 목요일날 다시 만나요. 소통 아니었어요? 소통이었어요? 자 갈게요. 어 나 정말 2시간이 얄밉다 정말 네이버.